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다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라 성소에 오라 하니 하나는 아직 세신이요 하나는 세신이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라는 것은 강교를 빼앗는 거예요. 강탈 이런 말이죠.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이곳에 불려주시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미혹에 휩쓸려가고 세상의 쾌락을 좇아 행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한 사모합니다. 예비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으로서 과부의 청원과 두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 갔다가 다시 잠깐 밖에 나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예수께서 질문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은 이러이러한 징조와 이러이러한 형편에 너희들을 처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글자를,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내가 올 것이 이 초저녁이 될지 한밤중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잘 모르지 않느냐 하면서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지금 대답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좀 더 확장된다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말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거냐.
그리고 그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는 말세에 과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사람 있겠는가? 라는 문제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기도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경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하고, 그 겸손하고, 그리고 들은 대로 믿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의 1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인데 비유를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오죠. 바리새인도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듣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면 응답이 즉각 내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응답이 즉각 내리면 좋긴 좋은데요. 때로는요, 응답이 즉각 내리면 또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내가 구해서는 안 될 걸 막 구했을 때 즉각 응답이 좀 어떻게 되겠어요? 나 지금 놀러, 애인하고 놀러 갈, 저기, 하와이로 놀러 가는데 돈 주세요. 그럼 돈을 하나, 완전 딱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어? 애인하고 저기 하와이로 놀러 가려고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즉각 응답이 꼭 좋은 것만 아닌데 말이에요. 그 주면 뭐예요? 세상 쾌락 즐기다가 죄 짓다가 주님 만나면 이거 완전 지옥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괜찮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즉각 응답이든, 근데 뭐냐면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있잖아요. 네, 간절한 소원들, 억울한 사연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응답이 더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아주 못된 재판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재판관이요? 못된 재판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괄시하는 이러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한 과부가 살았대요. 이 과부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구제해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도 없어요.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러 갔는데 얼마 기간에 갚겠습니다 라고 돈을 빌려봤는데 돈을 안 갚는다고 내 자식을 뺏어가 버려요. 그렇죠. 자기 종으로 부려먹고 있어요. 그러면 억울한 일이 되잖아요. 그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쫙 뺏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하소연 할 수가 있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재판관한테 가가지고 이거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라고 이제 재판을 요청하면은 재판관이 이 여인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럼 재판해달라고 맨날 요청하면은, 뭐,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홍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과부는,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세요! 아무리 요청하자, 돈을 갚아서 뭘 좀 다, 뭐지, 재판해달라고 해야 재판을 해줄 텐데, 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는 맨날 와가지고, 귀찮아 죽겠네. 에이, 안 들었어요. 왜? 홍콩을 있어야지.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부자재빵가는 뭐요? 뇌물 받아먹고, 이 사람이 A하고 B하고 있는데, 예? 뇌물을, A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뇌물을 가지고 재판을 쳐. 이 사람 이겼다고 판정을 내려주는 사람이 뭐예요? 부자재빵가이에요. 아시겠죠? 이 사람은, 이 재판관은 돈에 눈이 멀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돈 하나 안 가져오고, 자기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하면은, 이 재판관이 풀어주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재판관한테 소리를 외치게 되면, 이 재판관의 귀에가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좀, 재판하는 자리가 자기 집하고 좀 떨어져. 아니야, 자기 집무실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재판하는 자리, 하소연하는 자리와, 그 다음에 자기 집무실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 여인의 소리가 맨날 들리는 거예요! 예? 아주 들리니까, 나중에 불의한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 속으로. 누구한테 말한 게 아니고, 속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만약 저 여인의 저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 얼마나 나를 상관시키지 않겠다. 예? 저 억울하다고 나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고 저렇게 나에게 계속하게 되면 내가 귀찮아서 살겠냐 속으로 생각해. 속으로 나는 불의한 재판관, 나는 나쁜 재판관, 나는 돈 없이 재판해주지 않는 사람, 나는 뇌물 받아야 이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저 여인은 맨날 와서 저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귀찮아 죽겠으니까 에이 빨리 그냥 대감이라도 재판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재판했다는 건 아니고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불의한 재판관은 그 재판을 잘 해준다 안 해준다? 잘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안 해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객과 고아와 과부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들을 도와주라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도 나그네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나그네의 서름을 너희들이 이해해주기 때문에 이해해주라. 그래서 객과 고아와 과부는 꼭 너희들이 챙겨주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밤낮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도 하도 간청을 하게 되면 그 사정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나는 불의하지 않다 해요. 하나님은 나는 의로운 분이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면 즉시 해결하는 분이 나다 이거예요. 내가 의로운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오래 참아서 이렇게 기도응답을 안 해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우리는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기도할 때 우리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응답이 너무 늦어진다고 생각해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응답이 늦어진다고 내가 기도응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그 응답을 오랫동안 지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재판관은 재판을 좀 늦게 해준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뇌물을 받아야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그들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기도 응답을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들으시고 과부의 소원까지도 기꺼이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처음 얘기했어요. 내가 죄 짓기 위해서 구하는데 이걸 즉시 응답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구했는데 결국에 구한 것이 나를 해롭게 할 일이 생긴다.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가 이게 구하는데 이 구한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각 응답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태어났는데 이게 세 살밖에 안 됐어요. 아빠 식칼 주세요. 식칼 나도 썰어먹게. 그럼 뭘 썰어요? 아, 모르시나요? 아, 나도 썰어먹대요. 썰어먹겠대요. 세 살짜리가. 그리고 식칼 달래요. 그럼 뭘 썰어요? 손가락을 써. 손가락을 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요 즉각 응답해 줄 것은 즉각 응답해 주시고요, 바꿔서 응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바꿔서 응답해 주시고요, 안 응답해 준 것도 응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응답이면 더 타락해서 더 지옥 가는데 그때는 안 응답해 주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해 봐서 우리 자식이 구하는 것이 결국 죄짓고 타락한 일이면 안 된다니까요. 안 주는 게 더 낫다니까요. 줘봤자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마지막에 한마디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느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기도한다 안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네?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재림할 그 무렵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과연 간구할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 안 구한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 안 한다는 거. 절대 기도 안 한다는 거. 왜?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일수록 너가 믿음이 있는 것을 뭘로 확인하느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령 지금 기도응답이 안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다, 응답해 주실 뿐인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지만 다 뒤에 호박식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기도응답이 늦어지는데 그때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너 그거 잘못되었다. 고쳐라. 기도를 바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간구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바꿔서 줄거나 하기는 그런 찰나에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안에 내 응답이 주지 않고 라고 포기함으로 아예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응? 기도해봤는데 잘 응답이 안 되면 에이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 내가 아까 그런 얘기했죠. 그 신비한 일이 뭐냐면 그 과부가 부르짖는 소리를 왜 듣느냐 이 말이에요. 재판관이 집무실을 쫙 앉는 데다가 집무실을 하고 그 재판하는 그 자리하고 또 탄원하는 그 자리하고 재판 그 관이 살고 있는 자리를 빨리 한 1km 뛰어가 버려.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날마다 부딪혀봤자? 안 들리잖아요. 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주 깊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있대요. 하나님은 1km 떨어져서 안 들으려고 당신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들려버리네. 들려. 좀 이상하네요. 하나님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불의한 재판관 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아예 그냥 시멘트로 발라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게 딱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 형이 과부가 이렇게 외치는 것을 계속 듣고 있냐 이 말이 재판관이.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낙심치 말고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니까 반드시 내 기도가 잘못됐으면 바꿔주실 것이고 또 내 기도의 소원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때 아무리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우리가 판단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없어서 간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서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구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약자고 보는 자들이 있어서 이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책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듣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너희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과연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를 잘 봐라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전에.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거룩한 척이죠, 이제.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따로 서서 의인인 척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요것들과는 다릅니다. 요것들은 누구예요? 죄 짓고 사는 저놈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짓는 놈 고발하러 왔나요?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기도예요. 좀 이따 계속 봅시다. 그래서 12절에 또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멀리 성전에 저 멀리 성전에 가까이 가볼까? 너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멀리 있어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죄수로서.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기도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응답을 받고 누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그의 모습의 태도를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최고의 의로운 사람인 양 따로 서서 멋지게 기도하고 있고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해요. 이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하늘으로 이 멋진 폼을 잡고 하는데 이 세리는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태도를 보세요. 한쪽은 거만하고요. 한쪽은 정말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라는 겸손의 자세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사람 있어요. 부모한테 어머니 나 낳았으니까 돈 내야지 돈 줘야지 나 학교 보내줘야지 나 뭐하려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 그 아차씨에게 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네? 타고가지고 엄마 손이 이렇게 세상에 쭈글쭈글한 것은 다 나를 위한 거지. 미안해요. 엄마를 고생시키지 말고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모셔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엄마의 이 손에 있는 주름살을 다 펴드리겠어요. 그런 자식에게 돈 줄래요? 엄마 나 낳았으니까 왜? 돈 줘야 돼. 왜 나를 낳아가지고 돈도 안 주고 이래. 돈 주세요! 누구한테 돈 주실래요? 네? 태도가 뭐예요? 태도가. 네, 태도가. 우리의 태도를 먼저 교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글쎄요, 기도를 하는 것은요,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때, 하나님, 나는 기도응답 안 받아도 아무런 불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이 기도응답 안 해주셔도 불평할 수 없는 존재인데, 다만 저를 불쌍히 있어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봐봐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 말고 내용을 봅니다. 아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의로운 것을 떠벌리기 자랑하려고 기도로 나온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요, 저런 놈들하고 나 달라요? 저런 놈들 강도지도 하고요, 아주 의롭지 못하고요, 가늠도 해가고요, 저 세리와지 도둑질도 하고요, 이런 놈들하고 나는 틀려요.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 12절. 남을 깔아 뭉기는 것, 남을 고발하는 걸 먼저 했고, 두 번째는 자기를 이제 드높이는 일을 합니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래 두 번씩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죠?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구약 성경에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이래 두 번씩 금식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지 속죄일 날 그런 날은 금식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지 일주일에 반드시 두 차례씩 기도하라. 그럼 이들이 목요일 날 기도하고 월요일 날 기도했거든요. 일주일에 두 차례씩 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특히 뼈뼈 마른 사람은 금식을 못하더만요. 네? 금식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두 번씩 금식할 수 있냐고요. 일주일에 이틀씩을, 2일씩을. 어려워요. 근데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금식하고 얼굴을 초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는 것은 잘할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죠. 근데 이는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자기 자신은 지키도 않은 거지만 열심히 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각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를,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응답해 줘야 되는 거죠? 응답이 줄 것이 없잖아요. 지 자랑하고 자빠졌으니까. 그죠? 살짝 보세요. 지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응답해 줄 게 있어요? 그래, 금식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줄까?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남의 잘못을 들춰내려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자랑했다고 자랑을 온 거예요. 이것이 기도응답을 못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여러분 절대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요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이 제가 청소년 때 경험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이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그때 안 나오셨어요. 어떻게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셨는데, 나는 그렇게 무서운 새벽 기도는 처음 드렸어요. 그때.
어떤 분이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찬송가 384장 합시다. 새벽기도에 목사님 이제 안 나오신 목사님 그날 나오셔야 되는데 그날 어떻게 됐는지 못 나오셨다니 새벽기도에. 그래가지고 시간이 이제 좀 지난 거예요. 한 15분이나 이렇게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찬송가 384장 합시다. 완전 이렇게 하는데 우와 나는 놀랬어요. 그 소리 들었다. 야 나는 이렇게 새벽기도 왔는데 너는 뭐? 너는 잠자고 있냐? 막 이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대드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것이 자기가 아주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데 목사는 경건치 아니하고 아주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잠에 취해있는 사람이니까 저런 못된 목사들을 찬송으로 야단을 칩시다! 막 그런 내용이에요. 분위기가 말이에요.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나온다고 수요일날 예배 못 나온 사람 당신 예배도 안 나오는 이런 핫바리 신앙이라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라고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려움에 처하면 수요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천천히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 받을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주님이 오늘 훅 풀어버리면 우리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그런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 자랑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 겸손히 자신의 죄악됨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이렇게 사는데 종들은 저렇게 못 살죠.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최고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기도응답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리처럼 나는 주님이 안 알아줘도 나는 아무런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하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셔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는요 들어줄만해요. 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기도 응답할 것이 있어요. 왜? 용서해 주고 싶잖아요. 그게 겸손한 모습. 얼마나 마땅한데 벌받아야 마땅한데 나를 불주시 마시고 나를 난 벌받아야 마땅한 존재지만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살아보는 것을 그런 자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요청이 없잖아요. 요청이 자랑만 하고 있지 남 소문만 들춰내고 있지 자기 자랑만 하고 있지 뭐 요청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래서 새벽 기도를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환으로 써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는 것을 자기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써보려고 하면 이 사람 하나님 안 받으셔요. 나도 저렇게 어려운 사람이었을 텐데 이 자리에 나는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도 못 나오지 바보 같은 거 신앙도 없는 거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될 것은 우리도 똑같이 다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더 추가하자면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올바른 얘기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들은 강탈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있다. 그들은 불의하지 않는다겠죠? 그러나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되었다고 하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내팽개치고 살았어요. 그걸 골반 제도라는데 그렇게 불의했어요. 그 다음 이혼 자기의 부인이 마음에 안 들니 이혼 중서를 써서 내보내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는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가르쳐 바리새인의 삶이 그랬어요. 이들은 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소개해서 이미 너는 가늠했다. 이미 너는 더럽다. 이미 너는 돈에 취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 앞에 자랑거리로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 이거 좋지 않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나같이 부족한 것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거에 그러니까 유대 전통은요, 훌륭한 랍비들 앞에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받아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는 아기들을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얘기들이 떠들고 막 그러니까 귀찮은 것인지 어쨌는지 제자들이 예! 저리 가라고 지금 다른 예수님이 할 때 많은데 얘들하고 지금 놀아야 되겠냐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이리 와라. 얘들은 걸어다니는 아이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초등학생 아이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리 와 이렇게 하시고는 말하기를 품에 안으시고 뭐라고 했느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러한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런 성질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얘기했지만 그 천국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어린아이 같다는 이 표현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부모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의 생각은 틀리고 엄마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마는 하나님에 비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그들은요. 잘 믿어요. 부모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뉴를 쓴다는 건 믿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렸을 때. 네. 부모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고지멋대로 믿어요. 세 번째는요. 그들은 부모의 권위에 절대 복종합니다. 부모의 결정에 그대로 따르고요. 부모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들은 부모를 절대 신뢰합니다. 그들은 부모가 잘못 자신을 인도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고요. 뭐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로요. 그들은 부모의 사랑만 받으면 항상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갔을 때 엄마만 있으면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엄마가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그걸 느끼지. 우리 집이 물 많이 많다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자, 이상의 사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과연 이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판단이 100% 맞음을 믿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무조건 믿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세요. 그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렸을 때 절대 신뢰하고 그분은 절대 나를 잘못 인도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절대 나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혹시
많은 물질들, 명예, 권력이 없달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이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있으면 더 이상의 더 이상의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이 마음을 꼭 마음에 품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사랑받고 칭찬받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 어린 아이와 같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 앞에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만에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들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진정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자가 많지 않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